서영원의 주력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을 카테고리로 묶어주셔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주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가방 컴퍼니, 세 번째는 초록빛 미디어, 마지막으로는 웹젠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가 6월 첫날에 중국의 3자녀 허용 정책 때문에 움직임을 보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컨텐츠 주에 주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는데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캐리소프트, 대원미디어 이런 컨텐츠 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장에 특히 더 주력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 게임즈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모바일 PC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좀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잘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펄어비스가 상권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해외에서 특히 유럽과 그다음에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 해외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높여져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MMORPG인 오딘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예약에 대한 서버가 좀 증설됐다라는 기대감들도 좀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좀 상승세가 좀 이미 이어지는 모습들이 죄송합니다.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주가 상승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초록빛 미디어를 좀 보고 있는데요. TV 드라마 콘텐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 중에 있고 최근 펜트하우스 시즌 3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사실 작년에 좀 좋지 못했던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초록빛 미디어 역시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